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캐릭터 얼굴 쉽게 그리는 꿀팁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를 그리기 위해서는 몸통보다도 얼굴이 우선적으로 가장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얼굴형 그리는 방법을 오늘은 설명드릴 거예요. 저는 다섯 가지의 얼굴형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넙대대한 얼굴형이 있습니다. 호빵 같은 이런 얼굴이죠. 그 다음에는 반대로 세로로 길쭉한 이런 얼굴형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사람 얼굴보다 조금 더 많이 과장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모난 얼굴형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V자, 아주 턱이 뾰족한 역삼각형의 얼굴형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이렇게만 보면은 어떠한 표정이고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눈, 코, 입을 아주 간단히 무표정으로 그려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눈 점을 찍고 코와 입을 그립니다. 이러면 조금 더 사람 얼굴처럼 보이죠? 그리고 길쭉한 얼굴형에도 해볼게요. 네모난 얼굴형에도, 턱이 뾰족한 얼굴형에도, 그리고 동그란 얼굴형에도 같은 표정에 이런 눈, 코, 입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얼굴들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이 나는지 밑에 부분에 하나씩 적어보도록 할게요. 맨 왼쪽에 1번 얼굴은 뭔가 좀 순둥순둥하고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재빠르고 민첩하기보다는 약간 느릿느릿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은 굉장히 마른 체형일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약간 예민할 것 같기도 해요. 세 번째 네모 얼굴은 약간 터프한 느낌도 있을 것 같고 고집도 살짝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수다가 많기보다는 약간 과묵한 느낌이 저는 드네요. 그 다음에 역삼각형은 약간 둔하다기보다는 영리하고 민첩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동글동글한 얼굴은 동글동글한 느낌은 약간 무난무난하다 이런 느낌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약간 무난한 느낌, 그리고 약간 귀엽기도 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얼굴형에 따라서 각각의 느낌을 다르게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표정을 하나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순둥순둥하고 귀엽고 느린 느낌의 캐릭터를 그려볼게요. 지금 이 커다란 얼굴형을 펜을 길게 잡고 아주 흐리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눈, 코, 입을 그리기 위해서는 십자가 표시가 필수인데요. 저는 약간 오른쪽 뺨이 더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오른쪽 면적이 더 많이 보이도록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는 저는 눈보다는 코를 먼저 그리는 편이에요. 순둥하고 귀엽다면은 뾰족한 코보다는 둥글둥글하고 약간 뭉툭하고 이런 코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뭉툭한 코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점을 살짝 찍으시고 이 점을 중심으로 눈을 그려줄게요. 눈은 위에 눈꺼풀을 먼저 그리고요. 이보다 짧고 흐리게 밑에 눈꺼풀을 그리는데 이 위와 아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눈 크기가 결정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너무 크지 않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구슬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다 보이지 않게 살짝 잘리게 이렇게 눈동자를 그립니다. 그리고 안을 채워주셔도 되고 안 채워주셔도 되는데 저는 살짝 채워볼게요. 그 다음에 눈썹이나 입을 그리면 되는데요. 눈썹은 역시나 원하는 대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윗꺼풀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평평하게 무난무난하고 순둥순둥하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입은 약간 삐진 표정도 되지만 저는 살짝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있는 이런 캐릭터로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굴형을 그려줄 건데요. 이 십자선에서 윗부분 말고 밑에 부분, 이 가로선 중심으로 밑에 부분부터 해서 볼을 그려줄 거예요. 볼은 너무 타원형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조금 더 들어가도 되겠다 싶으면은 이 라운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그려주시고요. 위에도 살짝 이어줄게요. 그 다음에 역시나 순둥하고 귀여운 느낌이라면 뽀글뽀글 곱슬머리도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곱슬머리를 해줄 건데 여기서 또 포인트 중요한 게 있어요. 타원형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하지만 머리털은 부피감이 꽤 있기 때문에 한 1cm 정도 올려서 그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는 뽀글뽀글 라인들이 보여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요 선이 아니라 이 선 위에 뽀글뽀글이들이 존재하게 해볼게요. 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뽀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위로 올라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려왔죠? 이럴 때는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귀를 이렇게 그리고 앞머리를 마저 이렇게 이어줄게요. 약간 니은자, 둥근 니은자와 둥근 기역자를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순둥하고 귀엽고 느린 이미지의 캐릭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머리카락 이렇게 틀린 거 했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색칠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색칠까지 해볼게요. 뽀글뽀글한 머리이니까 색칠도 동글동글하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해주실수록 더욱더 완성도가 살아나게 되겠죠? 이렇게 순둥하고 귀엽고 느린 이미지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캐릭터 넘어갈게요. 이번엔 마르고 예민한 그런 캐릭터 그려볼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세로로 긴 얼굴형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저는 코를 먼저 정한다고 했죠? 코는 짧은 코도 있겠지만 조금 더 마르고 예민하다면 긴 코도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긴 코를 니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해줄 건데요. 예민하다면 눈이 크기보다는 약간 작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윗꺼풀 그리고 밑에를 그리는데 이 사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해서 작은 눈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무조건 눈이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이렇게 작은 눈은 저는 굉장히 좀 분위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예민하고 약간 그러면은 눈썹이 얇고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얇고 긴 눈썹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은 약간 입술산이 뾰족한 그런 캐릭터를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입술을 그려줄게요. 이제 긴 타원형을 따라서 얼굴형을 완성해 줄 건데요. 일단 눈썹이 끝나는 이 이마를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눈이 움푹 파여있다면 여기가 살짝 들어가 있을 거고 뺨에는 살짝 살이 붙어있고 턱을 이렇게 내려볼까요? 타원형이랑 완전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다가 턱이 너무 심하게 넓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임의적으로 조금 줄여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하지만 과장을 하면 할수록 더 캐릭터성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려보면서 감을 익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얼굴형이 긴 캐릭터도 그려보았어요. 이제 머리카락 해줄 차례인데요. 머리카락은 아까 파마 머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스트레이트, 직모 머리로 해볼까봐요. 앞머리는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이런 짧은 첩피빙을 해주고 싶네요. 해서 앞머리 해주고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서 끝났는데 제가 아까 조금 올리라고 조언 드렸죠? 그렇게 해서 왼쪽 짧은 단발 해볼게요. 이런 분들은 얼굴이 길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짧게 단발로 하면은 얼굴형을 조금 커버할 수 있다고 어디서 들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구렛나루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머리카락도 칠해볼게요. 머리카락을 칠하고 안 칠하고가 느낌이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머리카락을 꼭 칠해주는 편입니다. 오늘 가르쳐드리는 거는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색연필 하나랑 종이만 있으시면은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어요. 꼭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얼굴 긴 캐릭터도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네모난 얼굴형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모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아주 흐리게 이렇게 네모를 그려주세요. 네모의 얼굴형을 가진 분들은 코가 둥글둥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각지고 크게 그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큼직하게 코를 하나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눈을 그려줄게요. 눈의 위치를 정하고 눈 크기도 이렇게 정한 다음에 안에 구슬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때 윗눈꺼풀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 눈은 눈의 윗꺼풀의 털이 밑에보다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를 항상 더 진하게 강조해주세요. 눈썹은 어떻게 그려볼까요? 약간 남성성이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눈썹도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이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숯검댕이 눈썹으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진하게 네모납작하게 그려주시고요. 저는 약간 중년의 남성을 그리고 싶어서 눈 밑에 주름을 살짝 표현해줄 건데요. 아주 흐리게 짠짠 이렇게 해주면은 한 20년 늙어 보이죠? 그 다음에 입을 해줄 건데 이 삼각형에서 쭉쭉쭉 내려온다 그리고 이 코끝에서 내려온다 라고 자연스럽게 부채꼴 모양으로 임의의 선을 짧게 그려주시고 이 선을 이어줄게요. 거의 일자로 이어주고요. 우리 입은 이쪽과 이쪽이 앙 다물었을 때 굉장히 진한 명암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양쪽을 항상 이렇게 진하게 강조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밑에 입술 살짝 표현해주고 그리고 이제 네모난 얼굴형을 그려볼게요. 여기를 살짝 나오게 해주는 이유는 턱에 있는 뼈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모나게 가다가 여기서 살짝 나온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모난 약간 토스트 같네요. 귀도 약간 네모나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려주고 약간 되게 인자한 국사 선생님 같은 그런 얼굴이 됐어요. 지금 굉장히 위에가 이상한데요. 위에는 머리카락을 1cm 정도 띄워줄 거니까 우리 그냥 2대8 가름마를 해볼까요? 여기서 가름마를 주고 여기서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대8 가름마 국사 선생님 그려볼게요. 이렇게 색칠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 약간 아빠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 캐릭터 또 이어서 그려볼게요. 이 캐릭터도 제가 굉장히 재밌어하는 캐릭터인데요. 바로 영리하고 민첩한 느낌의 캐릭터예요. 일단 역삼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이 십자는 저는 잘 표시를 안 하는데 초보이신 분들은 표시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이렇게 눈, 코, 입을 이 위치에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코의 시작점은 저는 약간 콧대가 있는 경우는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매부리 코이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코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눈을 그려볼 건데요. 약간 영리하다면은 눈이 클 수도 있겠지만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중간 크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다리, 눈 이런 모양을 해주시고요. 이 정도를 한 다음에 안에 이렇게 까만 구슬을 그려놓는다라고 생각하고 해줄게요. 영리하고 민첩하다면 눈썹은 약간 얇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얄쌍한 눈썹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입은 수다가 많다기보다는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입은 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다물고 있는 입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물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진하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이제 여기 눈썹 끝나는 부분에서 이마. 이마는 항상 눈보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 따라서 해주시고 턱이 너무 크다 싶으면 줄이셔도 상관없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귀를 이쪽에다가 저는 그려줄게요. 약간 대기업 다니는 연구원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머리는 굉장히 밑에가 약간 빈약한 그런 상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역삼각형으로 해도 캐릭터가 잘 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해서 뽀글뽀글 파마머리 한 거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뽀글뽀글 동글동글이를 큰 동글동글이 말고 작은 동글동글이를 그려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덮어주고 이 꼭지점을 조금 더 살린다면은 조금 더 캐릭터성이 강한 그런 캐릭터처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귀 이렇게 해주고 근데 약간 머리카락에 어울리려면은 안경을 쓰고 있는 것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안경은 눈동자에 맞추지 마시고 안경 자체만 생각해서 일단 하나를 그린 다음에 그것과 대칭되도록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럼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리실 수 있어요. 태가 진한 안경이라면 조금 더 진하게 해주셔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그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사나워 보이고 한성격한 캐릭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눈썹이 약간 삐치게 해도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캐릭터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둥글둥글하고 무난한 캐릭터예요. 역시나 동글동글하게 내 눈에만 보이게 원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십자 표시를 해주시는데 이 세로선에 따라서 정면이냐 왼쪽으로 치우쳤냐 오른쪽으로 치우쳤냐가 정해져요. 전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게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귀엽기 때문에 코는 약간 작고 귀엽게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작은 코는 이 가로와 세로의 꼭지점보다 조금 더 밑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해주시면 더 귀여운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은 일부러 조금 작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오른쪽에 뺨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코 사이의 거리도 한 지금 보면 두 배 정도 더 띄워주었죠? 이렇게 해야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 그려주시고 이번 캐릭터는 조금 먹는 걸 좋아해서 볼이 통통하게 올라온 귀여운 초등학생 느낌으로 해보고 싶어요. 볼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눈, 코, 입은 상대적으로 작게 해야 볼이 넓어 보이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마 살짝 하고 이 원형에 따라서 둥글둥글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에 귀를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귀엽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머리는 약간 짤뚱하게 자른 이런 숏커트로 하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역시나 머리카락에 색을 채워줄게요. 머리카락에 색을 채우실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빛이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역광에서 오는 거는 일부러 그러지 않는 이상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빛이 위에서 온다고 생각했을 때 항상 이 구렛나루 뒤쪽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인 표현을 원한다 하시면은 이쪽을 살짝 강조해서 진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꿀팁 얻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귀엽게 약간 발그레한 느낌 이렇게 해서 둥글둥글한 캐릭터까지 완성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본 도형 5가지를 이용해서 캐릭터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냥 영상 눈으로 보고 끝내지 마시고 직접 그려봐야지 그림 실력 는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 번 영상 돌려보시면서 그림 실력도 향상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